누리호 발사 장면 기억하십니까? 눈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우주시대. 우리 군도 국방우주력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육해공 사이버 플러스 이제 우주로 전장이 때되는 상황에서 우주에서의 군사적 역량 확충 필수입니다. 우주에서의 효과적인 합동 군사작전 지원 역량 구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군의 국방 우주력 발전 방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우리 군의 국방 우주력 발전 현황과 과제에 대해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용근 대북정책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위성체계단에서 국방위성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김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서 정책연구 1팀을 맡고 있는 안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열렸다. 이 말은 앞으로 우리 안보 영역으로 우주가 더욱 중요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이미 이제 그 우주는 이제 지상, 해상, 공중을 이제 넘어서서 아주 그 우주는 핵심 영역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위성을 통해서 뭐 감시 정찰이라든가 통신 중계라든가 항법 지원 등은 아주 군사작전에 너무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핵심 요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통상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그 차량용 내비게이션도 사실상 이제 군사 위성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이제 우주로부터의 정보 지원은 모든 국민 거의 플러스에서 이제 군까지 사용할 네.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다 보니까 그 경제국들 이제 선진국들에 대해서 우주에 대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2019년에 우주군과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였고. 지금 중국도 우주 굴기라고 해서 우주의 군사화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실례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가 이제 중국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이제 작년에 우주 작전대를 창설을 하였고 뭐 러시아나 아니면 인도 등 우주 선진국들도 이 우주에서의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매우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주에 대해서는 이제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력을 집중해야 되는 이러한 곳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뭐 각국은 수많은 군사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고 현재 한반도 상공에도 굉장히 많은 다른 나라의 위성들이 실제 우리나라를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미래의 전장의 판이 육상, 해상, 공중에서 이제 우주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이러한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 군도 국방 우주력 발전을 굉장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우주 관련해서 이제 국방 우주력 이게 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보충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국방 우주력을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네. 통상 우리가 우주력이라고 하면 그 하늘 그 우주에 떠 있는 위성 발사체 이런 우주 물체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를 이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뭐 교리, 또 작전 수행 개념 등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을 또 운용하기 위한 또 인력, 뭐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국민들에 의한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 이러한 것을 전부 합쳐서 국방 우주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주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인공위성 등 우주에 떠 있는 것을 저희가 우주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통제하는 이제 지상 통제소가 필요하고 예. 이는 또 지상부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주부와 지상부를 연결하는 또 연결부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 체계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 이렇게 우주력을 발전시키려다 보면 이러한 각 이런 구성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인력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다 통칭적으로 해서
국방 우주력으로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더욱더 우리가 우주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에 빠른 속도로 국방 우주력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이전과 이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팀장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네. 많이 중요합니다. 네, 많이 중요합니다. 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미사일 지침 이전에는 저희가 그 기술은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만들어서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우선 미사일 지침의 고체 추진 그 부분이 해제가 됐고 그다음 올 5월에는 아예 이제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9월 16일인가 그 언론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 고체 추진관 연소 시험을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인 게 우주를 하는 강국들은 보통 제일 먼저 가지는 능력이 우주로 가는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사일 지침 때문에 사실을 보면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를 못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지침 종료가 사실 주는 의미는 그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우주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선은 발사체부터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위성을 올릴 수 있는 길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되면서 길도 열리고 판도 깔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주 발사체 고체 엔진 사용은 그동안에 약간 제한이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발사 플랫폼의 다변화 등 앞으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안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사일 지침 완전 폐기 이전에도 뭐 민간 우주 개발에서 고체 발사체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990년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과학 1호, 2호 고체 발사체를 통해서 사운딩 로켓이라고 하죠. 이제 고층 대기를 관측하는 로켓, 고체 추진을 이제 활용한 로켓을 활용하기도 했고 2013년 발사 성공했던 나로봇 때도 7톤짜리 고체 킥모터를 상단에 이제 실어서 이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미사일 지침 자체가 이제 1979년이죠.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백곰 미사일. 그때 이제 이후로 사거리 180km.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국과 그런 지침을 맺게 된 데에는 북한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한 자극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것이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력에 대한 능력이 이제 점차 증가를 하고 외교력도 증가를 하면서 점차 사거리도 늘고 이렇게 해왔다가 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체 추진제를 이제 민간 우주 개발에도 민간 우주 발사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길이 이제 열렸다는 데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간 우주 개발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서는 가장 이제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고체 추진제와 이제 액체 추진제의 로켓의 특성들이 좀 다르고 한데 그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다양한 발사 체를 이제 개발을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일본이나 뭐 인도나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고체 부스터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체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우주에 이제 위성을 띄운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도 이제 가능하게 됐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크고요. 이 밖에도 뭐 공중 발사라든지 뭐 해상 발사라든지 이제 다양한 이제 우주 발사체 플랫폼을 우리가 이제 고민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의 협업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사실 영역도 다르고 했지만 앞으로 이제 더 많은 협업과 그런 다양한 발사체 플랫폼을 갖기 위한 협업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군에게 주어진 우주 관련 과제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계획부터 꼼꼼하게 그리고 이제 결말까지 어떤 결론까지 좋은 성과 내기 위해서는 역시 많은 노력과 또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아까 앞서서 언급해 주신 그 우주 추진 체계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 우주력이라는 것이 단순한 우주 전력, 위성 등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방 우주력 발전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국방부는 정책적으로는 2019년도에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 계획서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단 정책은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럼 운영 체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상부, 뭐 우주부 이런 연결부에 대한 이런 체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적으로 인력도 늘리고 이런 것을 할 것이냐의 부분을 수립하고, 또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우주 전력, 네. 우리가 우주 작전을 하기 위한 우주 전력을 발사체, 위성 등은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부분하고는 어떻게 협력하고, 또는 이제 뭐 우주 선진국 미국하고는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분야까지 해서 결론적으로는 뭐 정책, 운영 체계, 우주 전력, 협력 확대까지 네 가지 분야를 좀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책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우주 전력이 저희도 이제 통신 위성이 올라갔고 이제 누리호도 발사되고 우주 작전대도 창설이 되었다 보니까 그럼 이러한 전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군사 작전에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1월 3일에 국방부 장관님께서 최초로 주관하셔서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그 회의를 통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국방우주력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일단 점검을 좀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주작전 수행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증하는 위협에, 이제 우주위협도 점점 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비해서 국방 우주기술, 우주전력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그 11월 11일부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네. 과거에는 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부 장관께서 하셨던 것을 국무총리로 격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께서 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참가하고 계시고 네. 그 산하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 하시는 그런 위원회도 설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주전력이라든가 우주 체계가 보다 아주 잘 발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준비를 잘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정책 추진을 위해 우주 관련 전담 조직이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박사님이 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지금 앞서 국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국방 분야에서의 우주 관련된 조직이나 이제 관련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주 개발 이제 국가 관점의 이제 우주 개발 거버넌스죠. 이제 추진 체계 전담 조직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우주 전담 조직에 대한 얘기가 뭐 최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우주 개발 분야가 넓어지면서 이제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제 있어 왔던 논의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개발 국제적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예산도 늘고 이제 분야가 다변화되면서 뭔가 이제 좀 단위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네.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지난해와 올해 이제 국방 쪽에서도 뭔가 미사일 지침 폐기와 그 관련된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큰 범위로 우주 개발 전담 조직에 대한 필요성들이 그 이제 어느 때보다 이제 높아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을 국가 우주 개발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30년 됐습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발사된 지 딱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예, 한 세대 정도 이제 커 왔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주 개발의 정부 조직이나 이제 추진 체계가 여전히 시작할 때 이제 아이의 옷을 입고 있다. 몸집은 이제 어른이 됐는데 옷을 이제 갈아입을 때가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옷을 이제 새로 맞춰야 될 텐데 또 너무 헐렁한 옷을 입게 되면 이제 바지가 길면 이제 걷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 맞는 옷, 우리가 얼마나 또 더 성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치수를 잘 재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것들이 이제 현재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유 뭐 정말 적절한 비유 잘해 주셨습니다. 네. 미국은 우주군이라고 하고 중국은 우주굴기라고 하죠. 벌써 이 단어들에서 이 강대국들이 우주 전력에 대해서 얼마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이 우주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죠.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도 우주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 팀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뭐 다 보시다시피 미국은 우주군을 만들었고 뭐 중국은 사실은 인공위성 발사 횟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근데 사실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이제 처음에 우주로 시작할 때는 우주가 평화적인 공간. 그리고 UN에서도 예전에 한 60년대에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우주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는 좀 배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강대국은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소련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 소련은 그렇게 하면서 또 뒤로는 당연히 군사적인 그런 연구 개발을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다른 나라들은 알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된 상태에서 미국과 소련은 우주 공간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했습니다. 했지만은 그게 공개가 되지는 않다가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종식된 겁니다. 냉전이 네. 종식됐는데 냉전 종식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 이제 종식이 됐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미국과 소련은 서로 간에 전략 무기에 대한 경쟁도 했지만 우주에 대한 경쟁이 심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소련이 먼저 스푸트닉을 발사하고 미국이 거기 충격을 받아서 케네디 대통령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아폴로 프로젝트를 해서 달에 갔습니다. 근데 소련도 사실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은 스페이스 셔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우주 왕복선을 계속 이제 했는데 소련도 사실은 그 비슷한 걸 만들어서 뷰란이라는 걸 해서 성공을 한번 했습니다. 네. 했는데 너무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 하면은 야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이 우주 이거 너무 이렇게 돈을 투자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나사 예산도 좀 줄고 그러면서 좀 당분간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생기다가 이제 그 최근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올라가고 군사적으로 올라가고 하면서 미국이 보기에는 가장 그 강한 어떤 위협이 되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소련도 해체되었다가 사실은 조금 오랫동안 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년 부근부터 다시 경제력이 올라오면서 러시아가 다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하면서 미국도 상황이 아 이게 좀 달라졌다. 특히 이제 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을 만들게 된 겁니다. 비슷하게 사실은 일본도 예전에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했다가 2008년인가 2009년에 이제 우주법에 안보 목적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프랑스 뭐 그다음에 주요한 나라들이 우주 공간을 안보 영역으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평화적인 영역, 과학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가 최근의 상황들을 보시다시피 이제 국방에서의 어떤 역할이 많이 이제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국방에서 보는 이제 우주 영역은 이제는 더 이상 뭐 평화나 호기심 물론 과학하고 탐사는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미래를 위한 안보 전략의 영역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안 박사님이 아까 이제 우주 개발한 지 30년 됐다고 30살이면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지금 약간 기어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주변국들이 지금 너무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의 어떤 그런 발전 지금 현황이나 수준을 이야기할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급하게 우리가 뭔가를 쫓아가야 되고 이제 이런 목소리도 많은데 좀 저는 이제 차분하게 좀 봐야 될 필요도 있다. 아, 차분하게 가야 된다. 예. 아, 그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30년 동안 우주 개발을 이제 추진을 해 오면서 이제는 7대 우주 강국 안에 들겠다라는 국가적인 비전을 이제 대통령께서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7대 우주 강국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미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일본, 인도, 중국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우주 개발의 이제 일종의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뭐 발사체, 위성, 그리고 항법, 그리고 뭐 활용, 그리고 탐사, 더 나아가서는 유인 탐사까지 이제 이런 전 영역을 다 이제 하는 나라들이고 예산도 이제 보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규모도 크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안에 티어 1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그룹 안에 이제 들어가겠다고 이제 선포를 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 우주 개발의 전 영역을 우리가 할 만큼의 어떤 이제 경제적인 규모나 어떤 국가적인 어떤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우선순위를 항상 우리는 생각
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우리나라 이상의 어떤 선진국들도 우주 개발이나 발사체 개발이나 안 하는 나라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주 개발과 그리고 이제 국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뒤늦게 남아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길이 열렸고 또 우리가 기술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예.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에 대한 자산이 늘었다는 겁니다. 국가 자산, 위성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거를 최소한 보호해야 되는 시스템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늦었지만 이제는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주에서의 그 효과적인 합동 군사 작전을 이게 잘 구비하기 위한 우주 능력을 갖추는 거 역시 우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개념 이게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합참이나 각군에 이럴 때 합동성 강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수준에 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현재는 합참에서 주도로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에서의 합동 우주 전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는 이제 안보의 핵심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작전이 있고 해상작전이 있고 공중작전이 있고 이제 우주작전도 필요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버작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참에서 이런 이제 지상, 해상, 공중, 우주를 어떻게 함께 싸워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에서의 합동 우주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11월 3일에 이제 장관님 회의에서 저희가 발표한 것이 그럼 이 작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 가지 범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첫 번째 우주 정보 지원, 두 번째가 우주 영역 인식. 세 번째가 우주 통제,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우주 전력 투사입니다. 좀 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주 정보 지원은 이제 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주 자산이 이제 저희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주로부터 받는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성이 찍는 영상 정보, 그다음에 통신 위성에 의한 통신 중계 이러다 보면 굉장히 원거리까지 저희가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GPS라든 것들은 이미 많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를 하는 우주 정보 지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주 영역 인식은 우리가 이제 우주 작전대를 작년에 이제 창설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위성 감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한반도 상공의 우주에서 지나가는 뭐 적성 위성들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적성 위성들이 과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이런 우주 감시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네. 우주 통제는 이제 우주로 이제 떠다니는 적성 위성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성 위성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지상 또 해상 공중에서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엄폐나 은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생존성을 보장하는 그런 활동도 있게 됩니다. 그다음 우주 전력 투사는 뭐 이번에 누리호가 발사되듯이 우리가 이제 고체 추진 기술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의 위성을 이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합동 우주 작전의 세부 범주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굉장히 종합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1월 3일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합참은 물론이고 각 군별로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보강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영역이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전문 인력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알아야 이제 운용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미국도 이제 우주군을 창설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합참, 각군 모두가 이제 전문 인력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운영 체계를 돌리기 위한 그런 과나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제 국방부에서도 미사일 우주정책과가 있는데 이 안에 이제 한시 편제를 신설해서 인원을 늘리고 네. 합참도 인원을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육군과 같은 경우에도 우주과학기술정책과라는 것을 신설해서 운영하기 시작했고 공군도 우주처를 우주센터로 개편하였습니다. 합참은 이제 내년에
사실 우주 전단 조직인 군사 우주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합참에서도 합동 우주 작전 수행의 이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전담 조직까지 이제 신설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인 국방 우주력 발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미 간의 우주 작전 능력 향상 등 이 우주 관련 협력도 시급해 보이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우리보다 너무 이제 많이 앞서 있잖아요. 이 동맥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우주 자산 미국에 뽑아 먹을 건 뽑아 먹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뽑아 먹고 싶긴 한데 네. 뽑아 먹으려면 줄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협력은 중요하고 그러니까 한데 네. 그동안에 우리 어떤 그 일반적인 그 합동 뭐 작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합 훈련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때 전력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까지 돼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지만 우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우리께 좀 부족합니다. 아. 예, 우리께 아직은 지금 사실은 그 국가 위성이 좀 많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런 정보들이 조금 아주 좀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동맹이 아 이게 한국이 뭔가 좀 구미가 당길 만한 뭔가 정보가 좀 제공이 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좀 제한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 동맹하고 안보 협력을 대등하게 하려면 특히 우주에 대해서 그럼 우리도 능력이 빨리 올라와야 되겠구나. 뭐냐면은 우리가 감시 정찰을 가지고 사실은 이 뭐 동북아 지역이든 이쪽 지역을 좀 보는 정보가 더 생기고 또는 지구에서 우주를 보는 어떤 우주 영역 인식이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능력이 더 생기면 그래서 우리 걸 줄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이 전 세계를 다 혼자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분을 가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아 서로 주고받기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거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빨리 지금 사실은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우주 자산을 빨리 올려가지고 우리가 그런 우주 능력을 가지는 게 1번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7대 강국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7대 강국에 들어가는데 7대 강국이란 게 이제 순서로만 이렇게 돼 있지만은 능력을 더 많이 점프해서 사실은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국장님이 이제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한미 국방 우주 협력 회의 수석 대표. 네. 수석이 들어가요. 네. 네.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미 간의 이렇게 우주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에는 어땠고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국장님 말씀 네. 부탁드려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한미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연합 작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의 협력은 사실 동맹 차원의 이제 연합 작전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국방 우주 협력 회의인 SCWG는 2013년부터 사실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한 8년을 넘어서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협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너무 초기였기 때문에 최초에는 이제 우주 상황 인식,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우주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력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다음에 연합 연습에도 참여해서 우주를 이제 배워가는 단계로서의 SCWG가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최초로 2014년도에는 그 회의에서 한미 간의 우주 상황 인식 정보 공유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체결한 것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우주 정보를 그 당시에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주 정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체결해서 사실 지금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까 김 박사님은 우리가 매우 부족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 작전대도 창설돼서 적성 위성도 볼 수 있고 네. 이미 저희가 통신 위성은 올라가 있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정찰 위성도 올라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산들을 어떻게 연합 작전에 잘 활용할 수 필요가 있을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 차원에서 우주 작전을 이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같이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합 작전을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이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제 논의가 좀 시작된 단계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SCWG는 우리의 자산, 그 다음에 미국의 자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합작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한미 간 우주 상황 인식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이 우주 분야의 연합 연습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앞으로? 네, 이 지금 연합 연습이라든가 이 우주 상황 인식 정보 공유 양행을 각설을 통한 우주 정보 상황 공유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국가에서 누리호 발사를 했을 때 그 미 우주사령부로부터 그 누리호에 대한 이제 우주가 이제 굉장히 큰 공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 우주사령부로부터 이 누리호의 발사과 전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공군하고 우주작전대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가 됐습니다. 네. 700km 궤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실제 이 누리호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실시간 공유할 정도로 많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 조치 이제 연합 연습은 그 전까지는 우리 군이 사실상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한미 연합 훈련할 때 그러니까 미군이 하고 있는 우주 상황 조치 연습에 저희가 포함돼서 사실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이제 같이 해왔던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사실 그런 차원에서 한국 공군하고 미국 전략 사령부하고 매번 연습할 때마다 우주 상황 조치 연습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는 미국에서 이제 저희한테 그런 것을 열어줘서 글로벌 센티넬이라는 다국적 우주 상황 조치 연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도 일원으로 참여해서 뭐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까지 하는 그 국가 중에 일원으로 참여해서 현재까지도 우주 위협에 대한 이런 상황 조치 연습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우주 관련해서 인재 양성 이게 사실 굉장히 과제 아닙니까? 근데 한미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거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 동맹 차원에서 네. 우리가 그 전까지는 미국으로부터 이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 가장 기본했던 게 2014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우주사령부가 주관하는 우주 기본 과정에 한국군을 참여시켜서 여태까지 지금 그 한국군이 계속 가서 우주에 대한 것을 배워오고 있고 또 그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는 뭐 우주 감시 체계 과정이라든가 우주 정책 과정이라든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우주 분야에도 한국군이 지금 참여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전문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우리도 이제 국방대에서 우주정책 실무 과정을 지금 만들어서 한국군들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군도 이제 전문 인력이 매우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선진국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우주 기술이라든가 우주 작전 개념들을 많이 배워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뭐 등록금 같은 걸 내야 되나요? 아 그것은 우리 전문 인력을 양성시키는 차원에서 예 우리 군에서 모든 비용을 전액 되는구나. 네, 우리 국방부가 이제 서포트를 잘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국방 우주 전략 강화에. 발빠르게 우리 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팀장님, 그럼 국방 우주 전력과 관련된 이 사업 분야도 좀 같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아까 사실 합참에서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했잖습니까? 네, 그게 네. 이제 우주 정보 지원부터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데 우주 정보 지원 같은 경우에 사업으로 보면 이제 감시 정찰 분야. 지금 사실 제가 현재 그 뭐 많이 아시는 사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정찰에서 획득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신위성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시스2 같은 경우 정지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언론에서 많이 보시지만 스타링크처럼 저궤도에 이제 인터넷 망을 까는 것처럼 저궤도 통신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통신망들은 사실은 나중에 민과 군이 그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항법위성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KPS 뭐 지금 다들 쓰시는 그 GPS 가지고 뭐 핸드폰에 있는 그런 것들 다 항법위성인데 뭐 전혀 그 지구 전체를 이제 싸고 있는 항법위성으로는 미국의 GPS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글로나스 그다음에 저기 유럽에는 갈릴레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베이두라고 자체 위성을 이제 올렸고 일본이나 이런 곳은 그 지역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성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KPS도 사실은 로컬 에어리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어서 저희가 빨리 그걸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주 영역 인식 아까
사실은 지금 실제로 이제 공군에서 광학으로 이제 우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갖춰져서 제가 아까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진 않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말씀을 이제, 하기 힘든 거였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그건 좀 제한 그것만 가지고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는 이제 레이더를 활용한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주 통제라고 말하는 이쪽인데 사실 우주 통제가 어떻게 보면은 개념은 저겁니다. 우리의 우주 자산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모든 어떤 그 기술이 필요한 것들인데 이게 결국은 미래적인 문제죠. 그다음에 우주 전력 투사라고 돼 있는 부분은 결국 발사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 누료 이번에 발사하듯이 그런 게 있고 또 고체 발사체도 될 거고 뭐 더 잘 되면 미국처럼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발사체도 생길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주 공간에서 우주 비행선, 비행체 같은 것도 이제 우주 전력 투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그 저희 국방관계연구소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이에요. 지금부터 다 새로 해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도전할 만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제가 2.26 국방 중기 계획을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국방 우주력 강화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야별 사업 추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예, 그 네 가지 범주로 우리 군에서 우주 작전과 우주 역량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주 정보 지원, 그러니까 우주로부터 우리가 이제 정보를 받기 위한 그런 역량으로는 일단 통신 위성 아나시스 2는 이미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찰 위성, 이제 저정찰 위성이 곧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소형 위성 체계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형 위성 체계까지 올라가면 사실 굉장한 수의 이제 위성을 우리도 갖게 됩니다. 사실 위성이라는 것이 이제 지구 그 중력 때문에 계속 돌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보고 싶은 곳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이제 위성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이제 주기, 그러니까 방문 주기를 이제 굉장히 짧게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주 영역 인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우주를 감시하는 우주 영역 인식은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 광학 위성 감시 체계는 이미 이제 거의 갖춰져 있고 다음으로 이제 고출력 레이저 위성 추적 체계를 갖출 예정이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레이더 우주 감시 체계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주 전력 투사는 이제 누리호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갖고 있는 게 있고 군 차원에서는 이제 고체 발사체, 고체 기술을 이용한 이제 발사체 정도를 우리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4대 분야에 대해서 사실 균형적으로 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군사력이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위성 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한국형 위성 항법 체계 구축 등 국방 우주 전력에 관련한 사업들을 들여다보니 이게 뭐 군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 부처와 협업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안 박사님,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결집시켜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 결집해야 되고 국가적인 인력이나 예산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자산을 총 동원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아까 이제 7대 우주 강국을 바라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예산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한 1년에 한 7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 GDP의 퍼센테이지 보면 한 0.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절대 규모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한 10위권 정도 이렇게 또 되고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은 뭐 3분의 1, 8분의 1,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로 보면은 거의 0.4%는 일본이나 중국이랑 또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절대 규모를 우리가 늘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경제 규모가 같이 커지면 이제 그렇게 늘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얼마 전 보니까 이제 방사청에서 10년간 한 16조 정도? 맞습니까? 예,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주 국방력을 강화를 하겠다. 그럼 연간 1.6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동안 한 민간 우주 개발에서 한 7천억 정도의 한 두 배 정도 벌써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국방에서 이제 우주력 강화를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굉장히 30년간 해온 것보다 단기 몇 년 안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조직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딱 일사불란하게 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방우주과 그리고 민간우주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이제 산업 기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열려서 민간 주도의 어떤 우주 개발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기업들은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산업 기반을 다져온 측면이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우주 개발 민간 산업은 또 그렇게 또 크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처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국가적인 총 역량을 결집하고 산업까지도 결집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 박사님의 얘기 뉴스페이스 시대 이것도 들여다봐야겠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 포커스는 1960년대 우주를 배경으로 한 미국 드라마 스타트랙. 우주를 항해하는 우주선 엔터프라이즈호 선원들이 겪는 모험담을 다룬 내용인데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우주 탐험이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미국 드라마 스타트랙에서 선장 역할을 맡았던 배우 윌리엄 샤트너가 90세의 우주 여행에 성공하면서 우주 방문 최고령 기록을 세운 건데요. 이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여행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처럼 아마존과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등 우주 산업에 뛰어들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우주 선점에 나섰으니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주목한 우주 산업의 현주소 지금 알려드립니다. 출발!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은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유언을 남겼죠. 인류 멸망을 원치 않는다면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인류는 뉴스페이스를 개막했습니다. 뉴스페이스는 정부가 우주 개발을 이끌던 과거와 달리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는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일찌감치 우주 사업에 뛰어들었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최대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가 지난해 5월 첫 민간 유인 우주선인 크루드래곤 발사에 성공하면서 인류 우주 개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는데요. 스페이스X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자회사로 그가 인간을 화성에 나르겠다고 다짐하며 회사를 세운 지 18년 만의 일입니다. 이후 올 9월에는 민간인을 태운 우주 관광을 실제로 이루어냈는데요. 이에 질세라 아마존 최고 경영자이자 세계 최고 억만장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자회사로 세운 블루 오리진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보다 앞선 지난 7월 민간인을 탑승시킨 우주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이외에도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지난 7월 우주 관광 시범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이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보다 9일 먼저 성공한 것으로 두 사람 간의 미묘한 우주 관광 경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정부의 우주 산업 예상 규모는 2020년 기준 7억 2200만 달러로 GDP 대비 비중은 0.04%를 차지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나로호의 값진 경험이 축적돼 있죠? 나로호는 세 차례 시도 끝에 2013년 발사에 성공! 이를 통해 지난 10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는 값진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위성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군 위성 통신체계 개발에 참여해온 국내 대표 방산 기업인 한화그룹은 미래 먹거리로 우주를 낙점. 지난 3월에는 그룹 내 우주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시켜 국내 위성 사업의 키를 잡은 이후 몇 년 안에까지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산 기업인 에라이진 X1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와 인공위성 지상통신 단말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의 자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KPS가 개발될 경우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위성항법 시스템을 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미 위성 양산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요. 1톤급 위성인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과 3톤급인 정지궤도 복합위성, 전 민간 주도로 개발한 차세대 중형 위성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엔 중대형 위성 6기를 동시에 조립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우주 센터를 건립했다고 하니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되죠. 그렇다면 우리 군은 어떨까요? 최근 대한민국 공군이 우주센터를 열고 우주 전력 확보 3단계 작전을 마련하면서 우주 도약을 향한 첫 발을 뗐는데요. 각 군이 우주 역량을 키워나가는 가운데 국방부는 합동성에 기반하여 6회 공군 합동의 우주 작전 수행 체계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주 영역에서도 우리의 군사력이 튼튼하게 건설되어 미래 우주 안보 위협에 대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과 기업들의 활약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우주 산업의 존재감을 알리는 것은 물론 뉴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K-스페이스 파이팅! 네, 이미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지난 8월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요게 이제 또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무총리가 이제 의장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우주와 관련된 뭐 개발이라든가 국방력 어떤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국무총리급으로 이제 국가우주위원회가 이제 격상이 되고 또 새로 안보 우주 관련한 안보 우주 개발 실무위원회가 이제 신설되었다는 점은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는 국가 우주위원회의 이제 중요한 심의나 의결 사항에 이제 국방과 관련된 국방 우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따로 마련함으로써 이제 어떤 이제 국가에서 안보 목적 그리고 국방 목적의 주요한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심의 의결을 하고 이제 사업 기획이나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적인 이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국방 우주 개발 역시 국가적 정책 추진과 함께 좀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10일부로 그 우주개발진흥법이 개정돼서 이제 새로운 국가우주위원회가 이제 개선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이 국가우주위원회가 국무총리로 격상되다 보니까 이제 위원으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과기부 장관께서 주관하시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이제 차관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저희 국방부 입장과 우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산하에 이제 안보 우주 개발 실무위원회가 신설이 되면 이제 국방부 차관과 국정원 차장이 이제 공동위원장이 되십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군 정찰위성도 국가우주위원회를 이제 심의를 할 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가 이제 과기부 차관께서 주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군사위성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다 많이 참여해서 그런 논의가 되어야 했었는데 그러니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안보 우주개발 실무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이제 정말 이제 우리 군도 우주 무기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전문가가 보안을 갖고서 우리가 아주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간이 우주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개발을 해서 이게 또 민간 기업이 또 원하는 게 또 수요 창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윈윈하기 위해서는 그 안보 목적에 기반한 어떤 군의 그 수요 창출이 같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민간 기업이 사실은 그동안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이 이제 작다는 그런 이제 제한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이 제언을 하기로는 이제 국제 시장 글로벌한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 이제 국내 내수만 볼 게 아니라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국내 기업들도 그렇게 글로벌한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해도 신뢰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 이력을 만드는 것. 흔히 이제 헤리티지를 가져야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공 수요에서 많이 이제 마중물을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공공 수요에서 이제 그런 마중물 역할을 이제 기대를 하는 민간 기업들의 가장 큰 기대가 최근에는 이제 국방으로부터 이제 국방 우주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네.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역할은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대목에서 국장님 고민도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보 수요를 통해서 국내 우주 산업 개발도 같이 병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TV를 요즘 미국 TV를 보면 예전에 보면 이제 나사에서 모든 국가 주도로 우주 개발이나 뭐 네네. 우주선을 쏘아 올리다가 이제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네. 쏘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가 우주 역량 발전 전략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 주도로 위성하고 발사체 수요를 계속 창출해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민간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누리호 이렇게 개발과 관련해서도 그 민간 기업이 약 300여 개가 참여하고 네. 민간 인원이 약 500여 명이 참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 군의 국방 우주력 발전이 이렇게 국가 우주력 발전에 기여하고 또다시 이것이 다시 민간에 이제 이렇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국방부에서도 김 박사님 말씀하셨던 고체 추진 발사체 이런 아주 저희가 첨단 기술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에 이전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우주에 대한 R&D 투자도 굉장히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이 여태까지 해왔던 군사 우주 전력 개발 그다음에 성능 개량에도 누리호와 같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서 국내 우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방위사업청에서 이번에 우주방위사업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국내 기술을 우주무기체계 개발 및 발사할 수 있는 국내 기술을 갖고서 하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국가 및 민간 우주사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한민국도 뭐 세계적인 우주기업 빨리 탄생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 박사님. 예, 그 이제 민간 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에서 공공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윤을 많이 남겨야 이제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연구 개발 중심의 어떤 협약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약 방식으로 바꾼다던가 그래서 이윤을 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그리고 또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 인력 양성 또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업적으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충분한 인력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며 또 이제 어느 정도 교육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우주와 우주 국방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식이 한층 높아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주 국방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뭐 다짐과 당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박사님. 네, 얼마 전 발사한 누리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리호 개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75톤 엔진 네 기를 이렇게 묶어서 1단으로 만드는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국가 우주 개발과 관련돼서 여러 이제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국방도 들어오고 산업도 들어오고 이제 그동안 해왔던 과기도 들어오고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그런 역량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클러스터링 하는 그런 지혜를 국가적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팀장님. 네. 아 예, 저는 뭐 제가 다짐보다도 사실은 저희 이제 옆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한테 이제 국방이나 이쪽에서 좀 그 어떤 생각에 대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동안 저도 이제 그 뭐 미사일 개발도 하고 이제 무기 개발을 하면서 보통 이제 군에서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 현재 어떤 위협이 식별됐기 때문에 이 위협에 대응해야 돼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소요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주는 사실 당장의 위협이 뭐냐 그러면은 갑자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뭐 위협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주는 좀 그런 영역하고 상황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하냐면은 그동안 대응 전력 위주로 우주력 건설을 했다면은 네. 우주력이 아니고 전력 건설을 했다면은 우주력에 대해서는 선점 전력 먼저 가는 전력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미래 기술에 대해서 먼저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 생각하는 방향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국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조언도 받았습니다. 네. 네. 그 우주는 이미 지상, 해상, 공중과 같이 우리 군이 반드시 수호해야 할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군은 그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그다음 누리호 발사 등 그 국가 차원의 우주 개발과 연계해서 우주 작전대 창설, 그다음 군 전용 통신위성 운용, 그리고 앞으로 정찰위성 발사까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우주 역량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이러한 우주 역량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 전방위 우주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합동성에 기반한 합동 우주 작전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 뉴 스페이스 시대에 국방 우주력 발전이 국가 우주력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우리 군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군의 우주 역량 그리고 우주 국방력 강화, 이거 시대적 소명임을 강조해 보면서요. 세 분 계속해서 애써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에 발맞춰 우리 군도 국방 우주력 강화에 매진해가고 있습니다.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의 우주 영토를 지켜나갈 우리 군의 많은 격려, 응원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오늘 국방 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